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추천 요리는 은근 왕쉬운 밥도둑 요리, 바로 소갈비찜입니다. 이번 추석 모두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살짝 쿵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주 스타일 소갈비찜 함께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더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갈비를 손질해 볼게요. 여러분, 호주 마트에 가면 소갈비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엄청 크죠? 처음에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했지만 막상 이 고기로 사용해보니 뼈조각 걱정도 덜 되고요. 그리고 고기도 푹 잘 익히면 뼈하고 살이 한 번에 쏙 잘 빠져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칼집을 넣어서 잘라준 후에요, 뼈 사이사이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익혀주면은요, 나중에 뼈하고 살이 한 번에 쏙 잘 빠져요. 한번 헹궈준 후에 찬물에 20분가량 핏물을 빼주세요. 한국 소갈비를 사용하시면 이 과정부터 해주시면 되겠죠? 20분 후에 핏물을 버린 후 다시 물을 채운 후 설탕 2스푼, 맛술이나 미림을 50ml 정도 넣은 후 다시 20분 핏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는 이유는요, 핏물을 잘 빼주고 육즙을 가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40분 정도 고기 핏물을 제거하고 고기를 데치실 때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끓는 물에 따로 5분에서 7분 데쳐주는 방법은 뼛속에 있는 피를 완전히 응고시키는 방법이라 추천드려요. 그럼 소갈비찜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후에요, 믹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준비한 재료를 넣어두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남는 과일을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저는 파인애플이랑 사과를 사용했습니다. 냄비에 고기 물 1L 양념을 넣고 끓여주세요. 처음에는 고기의 잡내와 노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뚜껑을 열고 끓여주다가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닫고 1시간 정도 중간불에 푹 끓여줍니다. 과일 사용 시 부족한 단맛은 설탕으로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재료를 썰어서 준비해 볼까요? 원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파, 당근, 대파, 홍고추, 청고추,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을 사용해 보았고요. 보통 갈비찜 만들 때는 좋은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야채를 넣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야채 넣는 타이밍은 고기가 잘 익어서 1시간 정도 후에 물렁물렁해졌을 때 단단한 야채인 무나 당근부터 넣고, 단단한 재료가 반 정도 익으면 그때 나머지 야채를 넣어서 살짝 익혀주면 참 좋아요. 1시간 후에 고기가 물렁해졌을 때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쯤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1시간 정도 알람을 맞춰두고 사용했습니다. 야채가 반 정도 익어가면 마지막에 마무리로 대파하고 고추를 넣고 살짝 섞어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야채가 적당히 익었을 때 대파하고 고추를 넣고 버무리면 끝났습니다. 대파하고 고추는 오래 익힐 필요는 없어요. 당근이 반 정도 익어서 식감이 살아있을 때, 이때 나머지 고추하고 대파를 넣고 버무려주면 끝입니다. 밥도둑 소갈비찜 정말 맛있겠죠? 맛좋은 소갈비찜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